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고 한 부대들이 와요. 땀을 뻘뻘 흘리고 목사님 여기 멀리서 못 다니겠습니다. 가까이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교인들이 세워달라요. 그래서 뭐 해줬죠. 그 교인들을 띄워주고. 근데 많은 목사들이 교인이 내 사람인 줄, 내 교인인 줄 알고 한 사람도 남 교회 나가면 난리가 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사람 아니에요. 내 사람 만들면 싸군요.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지. 나는 다 떼어줬어요. 구역도 떼어주고 떼어주는데 또 채워줘요. 또 나가면 채워주고 나가면 채워주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꾸 떼어주죠. 안 채워줘도 해야지만은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도 잘한 것 없고 내가 섬놈입니다. 섬. 여러분들은 다 육지 사람이지만 목사님은 목포 육지 사람인데 나는 거기서 배 타고 4시간 가는 암태 섬이었어요. 옛날에. 섬놈이 하나님 은혜로 미국까지 사는데 우리 면에서는 암태에서 예수 믿고 제일 복받은 사람은 김재순 목사라고 합니다. 아, 네. 자기들이. 참 미안해요. 그것도 미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같이 부릅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생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해하면서 할 수 있지만 크게 그냥 두 가지만 여기 생각하려고 하는데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4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 예배의 찬송 예배. 예배를 드릴 때 1절, 2절은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1절, 2절에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예, 성전을 예배를 사모하며 나간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세미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이 성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의 은총으로. 여러분들 또 미국까지 오셔서 많은 고생하시고 하셨지만 제가 여기 시애틀에서 개척하면서 제가 4년 살아봤는데 아 참 그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고생하고 살고 여유가 없고 쫓겨요. 계속 쫓기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들 주로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루에 세 잡 뛰면서 일을 해요. 세 잡.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또 밤 11시부터 가서 뭐 4시까지 일하고 왜 그렇게 잠을 자고 일하지 하니까 그때 일해야 돈을 맞은대요. 이야 참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미국이 청교들이 세운 나라지만은 힘들게 힘들게 그 조상들이 살아왔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시간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가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전의 한날이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궁전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은 세상에 이 교회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휘황찬란한 교회만 교회인 줄 알고 그 뭐 사람이 뭐 작게 모이고 조금 모이면 교회도 우습게 알고 목사도 우습게 알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온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얼마나 많아. 이게 지금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껍데기를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껍데기를 다 날려버린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쭉정이들은 다 바람 날려버리고 이제 알곡만 거둬들이는 이제 하나님 모실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자의 생활, 예배자가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 이 생활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만 일반 교인들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잘하는데 저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내가 쫄려가지고 힘들어요. 기도만 해주셔. 전부 평생 사모님하고 뭐 권사님하고 안 들어본 말이 없을 텐데 우리 애기들도 무슨 말을 하면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그리 많이 하는지 몰라. 나는 그냥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고 뭐든지 못해요 저는. 근데 못한 것이 하나님은 해요. 참 신기하죠.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다 해줘. 근데 모든 것들 다 잘하는 목사는 자기가 다 하지 아무도 안 도와줘. 목사님 자기들 더 잘하니까. 또 그 목사님도 다른 사람 하면 눈이 안 차. 그냥 가라 하라고 자기가 혼자 고생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뭐 인물이 잘났습니까? 뭐 설교를 잘합니까?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하나님이 보내주면은 예, 천국 가든지 이사 가든지 해서 하면 가시고 이제 안 가요. 가라 해도 안 가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많은 것 좋은 것 같아도요. 아주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는 사택에 우리 동네 사람들 있는데 그 안 믿는 분들이 담배 피우고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러는데 나만 보면 형님 그래요. 나한테 다 형님이라 내가 형님이라 부르라고 다는데 술이나 먹지 말고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왜 나를 형님이라 하냐고 부르라 형님이라 부르기만 하고 아 그래도 형님 좋은데요 그래요.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교회는 안 나오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형님이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렇게 해주니까 좋아해요. 그런 건 안 가르치지요. 그래, 우리가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저는 설교를, 사랑이란 설교를 못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내가 45년 동안 목회했는데 사랑하라는 설교를 안 했어요. 왜? 내가 사랑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나는 못하면 네 사랑이라 하겠어요. 나는 그 신풍 여수 신풍 손양원 예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그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벽화를 그려놨어요.
그 나환자들 발가락이 떨어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그 고름을 이렇게 입으로 빨아서 뱉은 그림이에요. 그냥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렇게 못합니다. 나는 저런 사랑을 못합니다. 그후로부터는 사랑 말도 안 했어요. 나도 사랑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해야지. 말은 설교를 사랑하라고 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가 못하면서 설교 안 했어요.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을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11절 말씀이요.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오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한번 받읍시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원문은 똑바로 걸어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계속 부어주리라 그 뜻이에요. 똑바로 걸어가는 자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사는데 갈 곳 모르고 광야에 헤맸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 계속 부어주셨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 나일강에 던졌을 때에 그 바로 공주 그 보고 데려라 해가지고 그 젖을 먹일 사람을 데려라 해서 내 젖을 먹이면 싹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그 데려다가 젖 먹이게 하고 그 어머니는 싹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나일강에 던져버렸는데 그거를 공주의 품에 안기고 그냥 먹여도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인데 이거 돈까지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정직히 행한 자에게 주신 복이야. 정직히 행한 자에게. 룻이 들판에 나가서 곡식 이삭을 주실 때에 그 보아스가 뽑아서 좀 주워가도록. 그러고 주워 돈 벌라고 하지 말으라 하고. 그래서 루스는 가서 그 곡식 그 이삭을 버린 것을 계속 주워오고. 그것이 뭐냐? 좋은 것을 계속 붙잡아 놓고 주신다는 뜻이야. 이게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안 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근데 그러면 그 시대만 그렇게 하느냐? 너!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응? 왜 목사들이 돈만 바라보고 왜 목사들이 뭘 먹고 살까? 뭔 일 살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교회 몇 개 세웠죠. 어떻게 세운 줄 알아요? 헌금하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 아는데 뭐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한마디 안 했어. 그런데 교인들이 건축한데 교회 진대 개척교회 세운데 그걸 도우려고 시장에 가서 반찬을 안 사와요. 자식들이 돈 주고 용돈 주고 와도 그 돈을 안 써요. 옷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고 다 모아가지고 헌금해요. 그 작은 돈, 그 작은 얼마 되겠어요? 그 할머니들이.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 그렇게 한 줄도 몰라. 그런데 그러더라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요. 야, 그래서 교인들이 참 나보다 낫다. 저렇게 온 교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를 할까?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예, 네 사례 받은 거 있지 않느냐? 그걸 바치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치란 말 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물어보지도 않고, 나 혼자와 저걸 또 쫓겨나니까, 우리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기도해보니까, 아, 교인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 사례 받는 거 그냥 바쳐버리고 싶은데, 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허락을 받고, 제가, 그때 300만 원 받았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폰뱅킹도 없고, 봉투에다 만 원짜리 300만 원을 받은 봉투 이만큼 터질 만큼 똑똑했어요. 한 푼 열어보지도 않고, 주일날 강단에 여기다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대눈에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 이 찬성이 목이 터지라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 믿어져요. 그리고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때 다 학교 다니고 했는데 막 뭐 날마다 돈이 필요하죠. 버스비도 필요하고 날마다 돈이 필요한데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치고 나니까 그로부터는 자꾸 와서 집회를 인도해 주라 해. 그전에는 부르지도 않더니 참 아주 그전에 불렀으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가면은 갔다 오면은 봉투 하나씩 주고 또 어디 가면은 어때 다른 교인들이 아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봉투 넣어주고 그 봉투가 생활비 받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만이야 1년이 넘더라. 아 내가 뭐 주란 말도 안 하고 뭐 모르죠 뭐 몰라 그런데 가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우리가 죽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아,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도 못 살겠습니다. 막 장로님들도 그래. 그러니까 그래 나 목사가 나 좋을 때를 하면 안 되지. 저분들이 부담 좀 안 되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낮에 잔금 치른다 하는데 돈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어디 갔다 오면 교인들이 방에다 돈을 막 던져놔가지고 돈 봉투가 방에 막 하나 찼어요. 그놈 다 쉬어다가 잔금 다 치르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하나님 포켓에 있어요. 사람 포켓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뭐 뭘 잘해서 돈을 잘 벌고 내 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 하나님. 이것이 그렇게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포켓에 돈이 없을 때 나는 편하고 좋았어요. 포켓에 돈이 있으면 아, 이 돈을 뭐한테 쓰지? 이 돈 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그렇게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다 그렇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시편 아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나의 백성이 입으로만 주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만 주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지배와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한다고 말은 해도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멀리 떠났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에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에 가르침을 받으니까 입으로만 섬기고 입술로만 하나님 존경한다 하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얼마나 나는 목사 등에 창피해서 미국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목사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냥. 야 목사 내가 그냥 목사 등이 부끄러우세요. 얼마나 목사들 죄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 참 우리 목사들의 비리, 목사들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온 것은 목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들이 죄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늘 회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만 교회가 문을 닫혔다고 합니다. 만 교회가. 복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한대.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사람 만들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필리핀 선교 갔다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필리핀 얘기만 하고 예수 십자가 얘기 한 번도 않고 예배를 마쳐요. 그거 설교가 아니에요. 그 자기 말이지. 사람 계명이지. 그분이 한번 이런 말을 해요. 주일 예배 마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카레에서, 그분이 카레에서를 좋아하는데 자기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50km를 달려가지고 갔다 오면은 티켓 띈 것이 뭐 스물 몇 장이 날아온다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목사가 법을 지켜야지. 250km 달려? 목사가 제일 법을 안 지켜요. 식당에 가도 목사님들이 제일 오래 안 줬고 제일 일도 많이 시키고 근데 팁은 제일 안 주고 간대요. 팁은 제일 짜게 주고 가고. 아주 그래서 빨리 비켜줘야 사람들을 말 듣냐 안 가고 하나씩 그냥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냥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식당 종업원들 욕을 하겠어요. 목사들이요.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그 티켓 띈 것을 자랑하고 불법을 행한 것을 자랑하고 목사들이 불법을 행한 것을 자랑하고 목사란 뜻이 뭡니까? 존경하다는 뜻이야. 존경하다. 레베런드 존경하다. 존경을 받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 존경하다니까. 여러분 존경받습니까? 저 어떻게 해야 존경받느냐? 정직히 행하면 존경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정직. 저는 정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딴 건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무서워했어요. 예외 맞춰 같이 식사를 하면은 앉았다가도 밖으로 들고 다 가요. 장로들도 가고. 아니 내가 가시가 붙었나? 와 전부 가나? 하면서 막 뭐라. 아이고 목사님 옆에서는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섭대요. 무서워. 정직한 목사로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뭐 자기들 집문서도 자기들 이름으로 안 하고 내 이름으로 해주란 말은 못하고 우리 입사람이라고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재산을 그러면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또 이제부터라도 목사부터 정직하면은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이 코로나도 물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존경을 받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훌륭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존경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교인들한테 쫓겨나요. 저는 60회 환갑 때 개척을 했는데 세 사람만 와도 그냥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연락도 안 했는데 안 왔는데 80명이 왔어요. 1년 만에 교회 178평 땅 사고 교회 2층을 크게 지었는데 한 번도 건축위원회만 조직해 줬지 한 번도 헌금 얘기 안 했어요. 자기들이 다 해요. 자기들. 그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요. 저도 돈 별로 없어요. 다 헌금해 부르고 암수 우리 애들 결혼시키는데 내 딸 다 단돈 만원 한 장도 안 줬어요. 나도 줄 생각 않고 우리 애들도 받을 생각 않고 왜냐하면 나는 없으니까 줄 생각 안 하고 우리 애들은 아빠가 그냥 다 개척교회 세우고 막 미쳐가서 하니까 그냥 돈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미안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까부르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곡신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산 송도와 서울 한강에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시키고 전부 한강에 가서 송도 바다에서 저 물속에 들어 세례를 받았어요. 일본 천황이 신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다 거기 가서 바닷속에 가서 물속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예배드리기 전에 저 일본 쪽을 향해서 저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홍택기 김길창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었지 일본신한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순교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감옥소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신사 참배한 분들이 너희들이 감옥소에 앉았으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 우리는 교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너희들은 감옥소에 앉아서 가만 앉아서 편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고 얼마나 비판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목사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오. 한상동 목사님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가와줄, 원동이 돌리는 이만큼 넓은 그 가와줄로 헤비급 간수가 때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 때리는데 나가 앉혀놓고 때리는데 얼굴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래도 주여 주여 부르고 앉았으면은 그렇게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그렇게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때리니까 이렇게 독한 놈아 발로 톡 차버리고 막 쓰러지면 물을 부어가지고 깨나게 해서 때리고 그 매는 참겠는데 추운 겨울에 그 마루 틈에서 올라온 그 칼바람, 찬바람, 바늘로 폭폭 쑤신 것 같이 아픈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 찬바람이 사람을 뼈를 찌른 것 같이 아픈데 그것이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지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지킨 줄 믿습니다. 이 인터넷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 그래, 하나님 맡기고, 뭐, 죽,
죽든지 사든지, 아, 나는 그런 생각이 어디 가서 병들어 죽든지 하면, 하, 많이 살았으니까, 하, 죽으면 할렐루야, 천국만 좋죠. 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녀.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지막 소원은 마지막 순간 갈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달에 미얀마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비행기가 다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두 군데서 오라 해요. 거기 가면은 땅 사서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복음 설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여기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아파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이제 병원에 양로원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가나? 그렇게 가나? 나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아예. 그랬더니 막 아빠가 막 뭐라 하더라고, 딸들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고, 내 죽음 오지도 마라. 거기서 죽으면 병이 타고 그 멀리까지 올 필요도 없다. 그냥 기도만 해라. 와서 뭐 죽어버린 사람한테 와가지고 쳐다보면 뭐하냐. 뭐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해서 내가 천국 가고 못 간 것도 아니고 오지도 말라. 그러나 내가 가진 작은 이 것들은 다 복음 전대 쓰고 가려고 그래. 복음 전하는데 쓰고 가는 것만 내 것이고, 안 쓰면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 누가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은 다 입으로 하고 발로 하고 손으로 하고 말로 하고 다 하지만은, 왜 총알이 선교비인데 이 물질로 복음 전한다는 인생이에요. 그건 해서는 안 된 줄 알아요. 왜? 내 거니까. 내가 나가니까. 그러나 내가 쓴 것만 내 것이지 내가 쓴 거 아닌 것은 누가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지금도 좋은 것을 붙잡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놓고 계속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아이고,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고 그러는데,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무슨 고생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 난 막, 욕도 배가 터지게 먹고 막, 아이고, 그냥 돈, 목사시기 개새끼 돈 내라고 막 와가지고 막 욕도 하고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좀 욕도 드려야죠. 하나님이라는데 그냥 공짜로 그냥 해도 되겠어요. 욕 먹을 있으면, 아, 하나님 욕도 먹게 하는구나. 아, 이런 일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도 있게 하는구나. 이 환난의 바람도 지나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니다 보면 또 지나가 버려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자의 생활이 뭐냐? 예배 드리고 집에서나 이 사회에 살면서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 축복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을 붙잡아놓고 계속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